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사우스베이 한미노인회는 다가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인들의 투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유권자 등록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캠페인 첫날인 오늘 20명의 노인회 회원들이 나와 100여 명의 유권자 등록 서류를 받았습니다. 한미노인회는 11월 대선까지 모두 1만 명의 등록 유권자를 목표로 LA와 가디나, 토렌스 등의 한인 마켓과 교회를 돌며 유권자 등록 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케빈 딜레온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장이 아시아태평양아메리칸위원회 커미셔너에 한인 허지 씨를 임명 발표했습니다. 아태아메리칸위원회는 아태 커뮤니티의 경제 개발과 사회 현안 전반의 정책을 주 정부와 의회에 자문하는 주요직으로 케빈 딜레온 주 상원의장이 임명을 발표합니다. 허지 씨는 퍼시픽 아메리칸 피시 컴퍼니의 부회장이며 아시안 정치력 신장 연합센터 커즈의 이사와 체드윅 스쿨 이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을 쌓은 기업인입니다. 연방항소법원의 글렌데일 소녀상 승소 판결을 축하하는 축하연이 열립니다. 가조 한미포럼 주최로 열리는 축하연에는 소송에 참여한 글렌데일시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해 승소 배경과 그동안의 소송 과정에 대한 설명도 할 예정입니다. 축하연은 소녀상 지키기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CBB은행의 다운타운 지점이 개점 10주년을 맞아 관련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인경제 중심가인 패션 디스트릭에 자리 잡고 있는 다운타운 지점은 일체점과 함께 CBB은행의 가장 오래된 지점 중 하나로 지난 2006년 8월 처음 문을 연 이래 어제로 정확히 10년을 맞았습니다.